최근 코골이를 벽으로 인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골이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으로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에 따른 합병증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곳 수면건강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최소화하면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코골이의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꿀미남 청풍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꿀미남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좀 실망하셨네. 네, 꿀미남에 대해 조금만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꿀미남이란 꿀잠에 미친 남자.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숙면을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난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코골이의 원인은 뭘까요? 코골이,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코가 무슨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보다는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바로 혀입니다. 혀가 자는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혀가 좀 쉬어야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자꾸 숨을 막는 현상. 그래서 덜 막히면 코골이,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코골이라 불리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코골이가 인체에 미치는 좀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무호흡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코골이가 생길 때마다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뇌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심한 경우가 바로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숨이 막혀서 못 깨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생각보다 코골이 수면호흡,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치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저희가 신개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궁금해요. 케이스고요. 열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꼭 자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치과에서 교정기랑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원리는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간편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혀가 기도를 막아서 호흡 곤란이 생기는 건데, 자, 혀가 기도를 막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정말 많이 연구했는데, 이게 혀가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혀를 잡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혀가 붙어있는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서 혀가 처져도 뒤쪽 공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원리죠. 네, 그래서 숨이 잘 쉬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코골이라는 거는 되게 알고 보면 간단해요. 좁은 곳을 통과한, 이 병목 구간을 통과할 때 높았던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난기류가 발생하고, 그 난기류가 이 점막 조직을 떨게 하는 소리가 코골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줘서 숨이 잘 쉬어지기만 하면 코골이나 무호흡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내가 평상시처럼 기도가 확보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원리입니다. 소장님, 네. 너무 간단하고 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양압기와 수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수술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째, 아프죠. 아프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재발, 다시 살이 자라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면 대부분 재발이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양압기는 인공호흡기인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코 곤다고 인공호흡기 달고 자라라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신개발 의료기기입니다. 네. 사실 너무 간단해서 네. 효과는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네. 효과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참 저로서는 우습죠. 아마 이 말씀은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 우리 네. 정말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요. 이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전에서 수술과 양압기의 대체 치료 기술혁신으로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대단한 제품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 주신 바이오가드 말고 또 네.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어떤 네. 아, 바이오가드는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기도 협착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또 숨길에 또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코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에는 바이오가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또 개발한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고요. 또 요거는 코뼈가 휘거나 콧구멍이 좁아서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소료혈이라는 혈 자리를 자극해서 코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긴 거는 되게 귀엽지만 효과는 고객의 말을 빌리면 비염계의 전설 그리고 우리 청송 소장님 노벨상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수십 년 된 비염이 이걸로 해결이 됐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놀랬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염 환자거든요. 겉보기는 전혀 아닌데요.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실제로 비염 때문에 잠자는 것도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소료혈은 이 코끝에 있고요. 네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침을 놓기도 되게 아프고 뭐 지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 연구 끝에 형상 기억 와이어와 네. 이 춘천 옥을 사용해서 싹 벌려서 딱 끝.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시원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어때 숨을 좀 크게 들이마셔 볼까요? 혈색이 좋아지나요? 그렇게 매직은 아닙니다. 이게 네.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네. 확실히 꼈을 때 코가 좀 시원해지는 그 분명한 청량감은 좀 느껴집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 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소개받을 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이 기도 이쪽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코가 또 숨을 잘 쉴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목입니다. 목이 편안해야 숨이 잘 쉬어지고 그리고 목의 각도에 따라서 숨 쉬는 게 달라지거든요. 기도가 꺾일 수도 있고 또 숨이 잘 쉬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는 동안에 이 경추가 네. 제대로 위치를 해야 목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잠에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베개가 무척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베개를 많이 찾아요. 네. 맞는 베개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베개를 찾아다녀요? 베개를 나한테 맞추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네. 만들어진 베개. 나한테 맞추는 베개. 힐링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궁금해요. 네. 빨리 보여주세요. 맞추러 가실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경추가 고유의 각도를 이렇게 C커브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네. 사람마다 각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의 각이 있어요. 그 각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머리 받침 주머니 네. 그걸로 이제 높이를 조절해서 맞출 거고요.
이 높이도 목 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높이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런 소재, 메밀 껍질은 아니지만 메밀 껍질이 또 오래되면 부스러지고 안 좋아서 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돼서 이 머리에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 고객의 말을 빌자면 자기가 베개를 30여 개를 샀는데 도저히 맞는 걸 없었대요. 근데 네. 이거는 자기한테 맞추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말 딱 하더라고요. 베개의 끝판왕. 정말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베개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각도를 재서 체험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베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많이 누웠을 때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 그게 있네요. 확실히 편안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신발을 맞지 않는 걸 신고 있다가 나한테 꼭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몸이 정상적인 위치를 찾을 때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베개는 내가 베개를 뱉는지 안 뱉는지를 모를 정도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심장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심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요. 코에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 아, 이거는 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도 마찬가지로 뱉는지 안 뱉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정말 나한테 맞는 베개예요. 그래서 베개를 안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베개가 안 맞으니까 그냥 이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높은 베개, 낮은 베개?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베개. 그게 진짜 좋은 베개입니다. 편안한 잠, 상쾌한 아침. 모두가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을 좋은 잠으로 초대할 꿀잠 삼총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의 질병을 관찰하고 치료한다고 하는 셀프케어 시대 꿀잠 삼총사와 함께했습니다.